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승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일단 이번 주 만만치 않은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 초반에는 양지수가 좀 빠르게 하락한 듯 하다가 그래도 주 후반에는 약간 만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던 시장이다라고 보는데요. 어차피 또 시장이라는 게 또 올라간다고 너무 흥분할 필요도 떨어진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올라가는 게 시장이고 종목입니다. 항상 중심을 잡고 내가 현재 위치에서 어떤 매매를 할 것인가 요것만 생각하셔야겠죠. 이 시장의 핵심적인 부분과 또 핵심적인 매매법 제가 런앤런을 통해서 앞으로도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또 주요 시황 포인트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시황 점검 두 가지 포인트 핵심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시황 점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변동성이 또 굉장히 컸었던 그런 한 주였기 때문에 중요하게 체크할 포인트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 국내 수출입니다. 수출 성장률 둔화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내 코스피 기업, 대기업들은 대부분 어떤 종목이죠? IT 기업이죠. IT 기업이고 또 어떤 종목일까요? 수출주입니다. 수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수출이 만약에 꺾인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실적이 꺾이고 코스피의 밸류도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수출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수출 추이를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3월 소비자 물가입니다. 상승률이 4.1% 굉장히 고물가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시장을 누르는 가장 큰 악재가 이 물가라고 볼 수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진행되면 긴축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번 주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이 어쨌든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불확실성 해소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어떻겠어요? 한국은행이든 FOMC든 계속 금리는 올려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물가 지표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자, 표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수출 추이인데요. 무역 수지와 수출인데 수출도 보시면 수출 성장률이 어때요? 조금 이제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 성장률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둔화가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도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꺾이는지 요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게 이제 무역 수지인데 원래 한국은 무역 수지 흑자국이에요. 보시면 여기 흑자를 계속해서 기록을 했었다가 최근에 보시면 어떻죠? 적자로 좀 전환이 됩니다. 그만큼 수입 물가가 급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면 이제 수출 관련해서 보실 포인트는 뭐죠? 수출 성장률 둔화가 좀 완화가 돼야 시장에 좋다라는 거고 무역 수지 적자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야 시장에는 좋다라는 겁니다. 거시적인 경제를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출 추이를 보시면서 지수의 방향성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가 인상입니다.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 영어로는 CPI라고 하는데요. 물가 추이를 보면 2000년대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물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어때요? 꾸준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생활 물가 자체도 너무 많이 올라갔고 당장 차 타시는 분들은 기름값도 많이 올라갔고 그죠? 그래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국제 유가 자체가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부담은 커집니다. 물가 인상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은 어쨌든 시장의 악재라는 부분. 그러면 금리가 좀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뭐가 안정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물가가 쉽게 안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된 리스크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니까요. 국내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의 안정을 확인하자. 그리고 조금 시장의 예상보다 안정 속도가 빨라지거나 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의 포인트 두 가지 수출과 물가 지표 짚어드렸으니까요. 거시 경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매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